이제 저는 이곳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그 일주일 입원하면서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에서 신장이 매우 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바로 아들이 알아갖고 바로 목동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던 결과 황성수 박사님 그 인터넷 강의를 보고 제가 태어난 날부터 바로 연미채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외라고. 황성수 박사님 때 5.28이 나왔고 이대 목동을 가서 보니까 5.72로 늘어났습니다. 연미채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래서 그거는 무슨 과도기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 날 또 황성수 박사님 병원에 가서 크레아틴 수치를 재니까 4.91을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삶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기로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들이 여기 힐링스쿨 이제 13박 14일 그 코스가 있다고 그러는 걸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생존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단체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아들이 부탁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들어와서 제가 3-4일 지나고 나니까 아 그 내가 반대했던 게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92로 크레아틴 숫자가 4.92로 떨어진 상태를 보고 여기 가서 한번 좀 희망을 얻겠다.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반대를 한 가운데서도 속마음은 이제 한번 들어가서 작정을 하고 매달려 봐야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3-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제 몸이 진짜로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 눈이 좋아졌고 첫째 피부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산책을 하면은 산 높은 데를 못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서.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는 일주일 지나서 좀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걸 꺼리고 제가 중간에서만 도로를 했는데 마지막 그 등산이나 이제 산책 정도 산 높이 올라갈 때도 다 쫓아다녔습니다. 상당히 그 배활량이 좋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4.9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일주일하고 지금 13박 14일이 됐는데 어제 피검사를 한 결과 크레아틴 수치가 3.94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기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 자신도 굉장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지낸 동안은 진짜 제가 여태껏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했지만 황 박사님이 이런 진짜 열정적인 강의를 어디 가서 들어본 적도 없고 체계적인 그 공부 학습 내용, 그다음에 자율학습, 이런 기타 등등 뭐 모든 면이 진짜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강의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많은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성찰을 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참여하시면 각자 도움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전혀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가서 이제 요번에 나가서 병이 이렇게 호전됐으니까 이제 선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될 각오로 있습니다. 친지나 이제 가족은 물론 이제 친지, 친구,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현미채식 과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밝히고 가겠습니다.